지금 보시는 것들이 지난해 삽목했던 그 장미들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휘무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흙에 묻어가지고 발견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 가지고 빨리 발근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모주들이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요소수통에는 이렇게 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휘무지 형태로 할 거예요. 준비물은 이제 흙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휘무지 했을 때 받아줘야지 되는 거. 그리고 고정구, 이렇게 땅에 고정을 시킬 때 고정구가 필요하고요.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렇게 과자 봉지에서 나온 거 잘라 놓았습니다. 요걸 가지고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칼집을 내고. 자, 이 하단 부분을요,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비스듬하게 칼집을 내줍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비스듬하게 칼집을 냈어요. 그래서 형성층 물관이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뒤쪽엔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플라스틱 요 조제를 해 놓은 거를 여기다 끼워 줍니다. 그리고 고정대로 잡아주고 흙을 채워 주면 되는 거예요. 흙을 위에까지. 아, 요런 수순으로 갈 거고요. 여기 하나 더 하고 계속 이게 옆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불필요한 잎은 떼어내 주고요. 그냥 둬도 되지만 떼어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스듬히 칼집을 내줍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조제된 플라스틱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이거 꼭 끼워 넣어주는 이유는 요 형성층이 분리가 됐으니까 빨리 그 재생을 시켜서 서로 그 아물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하나 또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땅에 고정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흙을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한 가지에서도 뭐 열댓 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모주는 안 죽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고정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위에다 이제 복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다른 장미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흙을 덮어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휘무지가 좋은 게 줄줄이 상처를 내고서 휘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도
몇 수십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또 한 가지 방법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주 성토법이라고 있었어요. 분주 성토, 그거를 여기도 해봅니다. 자, 이 하단에 보면 지금 지상부가 세 군데예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한쪽에 아예 잘라냅니다. 불은 켜 형성층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또 안쪽에도 잘라주고요. 하나만 남깁니다. 하나도 남겨도 되고, 뭐 그냥 보험상 이렇게 또 잘라줘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세 개 중에서 나중에 한 주만 남길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 복토를 해줍니다. 네, 충분히 복토가 끝났고요. 이 상태로 한 달 반 정도 기다리면은 충분하게 발근이 됩니다. 이쪽 휘무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꺾꽂이에 영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확실하게 100% 새로운 개체를 얻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늦가을에 이제 그 잘라내도 되고 내년 봄에 또 잘라내도 되고 그러니까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절하고는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모든 수정이 아요 응용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